어젯밤에 감고 잔 머리인데요. 제가 오늘 외출하려고 이렇게 머리 손질하려고 하다가 여러분들과 함께 간단하게 제가 머리 손질하는 법 한번 보여드리려고 영상을 켰습니다. 우리가 나이 들면서 모발이 이렇게 점점 힘이 없어지고 이렇게 좀 가난하게 되는데요. 저는 이 모발이 사실 유전인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이랬었는데 그런데 제가 머리 헤어스타일 연출하는 그런 솜씨는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이렇게 지금은 아닌데 좀 젊을 때는 제가 머리 손질하고 이렇게 외출을 하면 주변에서 제 머리숱이 많은 걸로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오늘 제가 잘 될지는 모르지만 제가 하는 방법 사실 뭐 간단한 거예요. 그렇지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먼저 이런 브러쉬로 머리를 반대 방향으로 한 번씩 이렇게 빗어주세요. 그렇게 하면 이렇게 누워있던 머리 끝부분이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빗어줌으로써 이렇게 일어나게 되고 머리가 전체적으로 좀더 볼륨감이 생깁니다. 이렇게 빗어주시면 두피 마사지도 되고 머릿결도 좀더 좋아집니다. 반대 방향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빗어주시고 이렇게 빗어주는 것만으로도 볼륨감이 50%는 생긴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이런 머리 집게로 머리를 고정시켜 주시고, 그리고 이제 드라이기 하실 때는 이렇게 드라이기 브러쉬가 이렇게 촘촘한 걸 저는 사용하고 있어요. 그게 더 효과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먼저 여기 머리 끝부분을 드라이기로 이렇게 위로 머리를 세워준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열을 세워주세요. 그리고 이제 한 5번 정도 세시면서 그 열이 식기를 기다린 다음에 이렇게 내려주시면 그 볼륨감이 살아납니다.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내려주시면 볼륨감이 이렇게 살아나죠? 그런 다음에 머리 바깥 부분을 드라이기 해줄 거예요. 드라이기 해주실 때는 이렇게 최대한 이렇게 해서 멀리 갔다가 이렇게 내려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이렇게 드라이어를 머리에 이렇게 쐬 주실 때는 반드시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이렇게 해 주셔야 해요. 여기 빗보다 이렇게 드라이 위치가 좀더 뒤에 이렇게 있어야 다림질 하듯이 머리카락 다림질 해서 이렇게 내려오듯이 하셔야 머리카락이 좀더 윤기가 나게 됩니다. 근데 바로 이렇게 같은 위치에서 내려가거나 아니면 밑에서 이렇게 열을 가해 주시면 그러면 머리카락 큐티클층이 아래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아래로 돼 있는 방향으로 열을 쐬 주셔야 되는데 반대로 이렇게 해줘 버리면 그 큐티클층이 이렇게 뜨면서 머리카락 손상도 오고 그리고 머리카락이 다시 씨해집니다. 그럼으로써 머릿결이 푸석해지고 손상 모발이 늘어납니다. 또 염색이나 잦은 헤어펌을 하시면 모발의 윤기도 없어지고 쉽게 갈라지는데요. 조금만 빗질을 해도 머리카락이 수북이 빠지게 됩니다. 이를 방치하면 이제 우리가 정말 두려워하는 탈모로 이어지는데요. 지금 보니까 제 머리에도 흰머리가 엄청 많이 보입니다. 작년 여름에 염색을 하고 여태 염색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헤어펌도 제가 1년 6개월 전에 한번 하고 여태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가지 반드시 여러분들이 주의하실 사항은 드라이 하실 때 젖은 머리에 드라이를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또 머리카락이 손상이 되니까 아까 말한 그 탈모로 이어지는데요. 반드시 젖은 머리가 한80% 정도 이렇게 말랐을 때 그때 이 드라이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 부분이 약간 이렇게 뜨게끔 여기에다 좀 이렇게 컬을 만들어 주시면 나중에 이렇게 볼륨감이 좀 살아납니다. 볼륨감 있게 드라이를 하실 때 안쪽에 한번 이렇게 해주시고 그대로 그 머리를 다시 바깥쪽에서 위에서 밑으로 이렇게 다림질 하듯이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너무 드라이기를 바짝 머리에 갖다 대면 또 머리가 손상될 수 있으니까 조금 이렇게 떨어져서 이렇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그 윗부분을 이제 해볼게요. 똑같은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여기가 약간 이렇게 기역자처럼 되었죠? 뿌리를 좀 살려준 건데요. 이렇게 덮으면 역시 볼륨감이 좀 살아나죠? 그리고 드라이 하실 때 바람을 쐬면서 최대한 이렇게 바깥으로 이렇게 뻗어주세요. 그래야 볼륨감이 좀 더 살아나더라고요. 이제 반대편을 해볼게요. 5을 센 다음에 좀 이렇게 방그랗게 됐죠. 또 5을 세준 다음에 볼륨감이 좀 살아났죠? 그 다음에 우리 여기 정수리 부분은 어떻게 하냐면 여기가 제일 사실 빈약합니다. 빈약한데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살려줘야 얼굴도 결름하게 보이고 좀 더 이뻐 보이죠? 여기를 앞머리 조금 하고 뒷머리 시작되는 부분 그 부분도 같이 좀 이렇게 해서 볼륨을 주셔야 옆에서 볼 때나 뒤에서 볼 때 좀 더 이뻐요, 두상이. 이렇게 잡으셔서 이 부분을 이제 뜨거운 바람을 쐬주면서 이제 볼륨감을 줄 거예요.
이제 뜨거운 바람이 식을 때까지 이렇게 놔둬야 약간 불용감이 더 오래가죠. 그런 다음에 최대한 머리를 뒤로 뻗치면서 드라이기 빗으로 이렇게 열을 쐬줍니다. 이렇게 볼륨감이 살아났죠. 지금 제가 여기 부분만 대충 보이는 부분만 이렇게 해서 보여드렸는데 정말 금방 뚝딱 이렇게 하는데요. 사실 뜨거운 바람으로 머리 드라이를 자주 하시면 머릿결이 상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아주 중요한 외출을 할 때만 이렇게 볼륨감을 주면서 드라이를 하고요. 평상시에는 그냥 대충 이렇게 하고 다닙니다. 머릿결 보호를 위해서요. 그리고 반드시 드라이 하시기 전에는 이렇게 열보호 헤어 로션 이거 꼭 바르시고 드라이를 하시면 머릿결이 좀더 손상되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어요. 이건 로레알 제품인데요.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게 값도 저렴하고 참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 지금 다섯 번째 사용하고 있는데 늘 드라이로 머리 말리기 전에는 이 제품을 저는 사용을 합니다. 네, 그럼 저처럼 머리가 가늘고 힘도 없고 머리가 빈약하신 분들 오늘 제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